여름방학을 맞은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는 아르바이트 구하기일 텐데요. 제천 씨가 상권과 대학 살리기,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대학생 일자리 정책을 시험대에 올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대학 시절 첫 방학을 맞은 원형상 군은 청소년 북카페에서 서가 정리에 여념이 없습니다. 제천 씨가 올해부터 마련한 대학생 시간 선택제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고교 시절 청소년 단체 봉사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 선택에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학원이나 다녀서 여가 시간이 없잖아요. 여가 시간과 공부할 공간을 만들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스위스에서 호텔 경영을 전공하는 최미정 양은 SNS로 대학생 일자리 구직 광고를 접하고 선뜻 지원을 결심했습니다. 고향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며 학비도 벌 수 있다는 생각에서입니다. 해외에서 이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학 동안에 제천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제천시에 대해 더 공부를 할 수 있고. 올해 제천시 여름방학 대학생 일자리 사업 참가자는 449명. 주 5일 하루 5시간을 근무하면 한 달 80여만 원을 받습니다. 제천시는 상권과 대학 살리기란 두 가지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에게는 단기간 일자리 제공을 통해서 이제 진로 체험의 기회와 이제 관내외 대학생들이 제천에 머물면서 이제 제천시의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제천시는 올해 대학생 신청자 3명 중 1명이 탈락을 하자 내년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참가 인원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